NK나우 김가영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 시도 중에 겪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매달 북한 당국에 최대 $1,000 이상의 상납금, 즉 국가계획금을 바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러시아 파견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월급은 평균 $300 내외에 불과하지만 매달 당에 상납해야 할 계획금은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에 달합니다. 월급의 수배에 달하는 계획금을 내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은 낮에는 조직적으로 파견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조별 또는 개인별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청부업을 받아 집수리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인해서 치아가 몽땅 빠지거나 급격히 체중이 줄어드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을 옥죄어오는 계획금은 보통 북한 당국이 정해서 지시를 내리지만 이 지배인을 비롯한 현지 간부들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 위해 머리가 길면 벌금 500루블, 복장 불량도 500루블, 이렇게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계획금을 눈덩이처럼 불린다고 합니다. 물론 당 간부들도 이 지배인들의 계획금 횡령을 눈치채고는 있지만 지배인들이 빼돌린 돈의 일부를 당 간부들에게도 쥐어주기 때문에 이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월급의 대부분을 계획금으로 상납하느라 북한 노동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파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불하는 기업소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신 장부에 월급을 받았다는 서명만 하게 해놓고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이 월급을 당 창건일이나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에 쓰는 등 각종 횡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착취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반항할 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북한 당국의 언포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오늘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이 참혹한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 당국의 200일 전투에 동원되느라 지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시청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생산량 확충을 꾀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을 늘리자 주민들은 이를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노래를 감상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선동구호만 반복해 듣다 보니 머리가 띵하다면서 그나마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면서 위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남한 드라마 시청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노트텔마저도 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한류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라는 건데요. 시장에 가서 최근 아랫동네, 즉 한국 드라마가 없는지를 물으면 이 태양의 후예부터 소개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최신 드라마 영상은 5만 원에, 방영한 지 꽤 지난 드라마는 그 반값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북한 주민들과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멋진 남자 배우들을 보며 함께 마음 설레어 할 수 있다고 하니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지금까지 NK 나우 김가영이었습니다.